2017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스프링 스플릿 1라운드 9번째 매치 프리뷰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경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하시기 위해 모신 두 분의 해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인계설 신동진 해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네. 신동진 해설은 어제 늦은 시간까지 저와 네. 함께 온라인 중계를 함께 했는데 고인계설은 시청자의 입장으로도 LCK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네, 요새 정말 열심히도 지켜보니라고 혼자 집에서 네. 굉장히 외롭기도 합니다만 또 와서 보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네. 아, 외로우시면 저희 집에 한번 오셔서 같이 시청하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또. 그런 것도 괜찮기는 한데 네, 온라인 중계 현장에 오셔도 좋고 네, 그렇죠. 차비는 주나요? 네. 네, LCK 반응도 정말 뜨거웠지만 우리 프리뷰쇼 반응도 괜찮았다고, 뜨거웠다고 혹시 들으셨나요? 저는 인터넷을 거의 하지 못할 것 같아서 네.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마음인데 네. 얼마나 뜨거웠길래 그런가요? 오늘 날씨보다는 뜨거웠다고 합니다. 저는 네. 근데 함께 사는 친구가 네. 받아주기로 했잖아요. 아, 폭설이었었죠. 네. 네, 이것보다 추울 순 없습니다. 네. 신동진 해설 뭐라고 하시려고 그랬어요? 저는 함께 사는 친구가 이제 네. 보더니 아 동진아 왜 이렇게 쪼그라들었냐 좀 기운 좀 내라 좀 더 열심히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자극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좀 마음을 놓고 방송을 하겠다고 네. 아예 이제 호언장담을 하더라고요. 온라인 중계로 또 어느 정도 긴장감을 좀 풀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프리뷰쇼 조금 더 알차게 좀 꾸려나가 봅시다. 네. 네, 오늘 첫 번째 매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MVP와 아프리카 프릭스의 경기인데요. 아프리카 프릭스는 삼성 갤럭시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반면에 MVP는 BBQ 올리버스에게 패배를 당했던 시즌 첫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에드 선수의 활약은 좀 눈에 띄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사이온이 정말 오랜만에 또 선보이게 되면서 원래 에드 선수가 뭐 챌린저스에서 선보인 적은 있었는데 네. 에드 이거 일종 뭐 보통 아니냐 네, 확실히 확실한 베스트 드라이버다 이런 네. 말들이 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면허가 없거든요. 네. 아니, 정말 부러운데요. 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된 입장에서 에드 선수의 네. 저 드라이빙은 정말 장난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래 저게 또 잘 부딪히기가 어려운데 굉장히 깔끔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또 에드 선수가 굉장히 캐스파컵 이후로 성장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기대가 되었던 탑 솔로 라이너 중 한 명이었는데 확실히 이번 사이온을 통해서 상대 라이너를 좀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을 보고 와, 확실히 성장을 점점 하고 있는 탑 라이너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아프리카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에드 선수의 새로운 챔피언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도 팬들 네. 사이에서 나오고 있고요. 또 사이온으로 활약을 해줘서 그 다음 세트에 또 바로 벤카드를 한 장 얻어냈어요. 사이온이 밴되면서 네 그렇죠. 또 에드 선수의 활약도 좀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반면에 비욘드 선수는 지난 시즌에 비해 좀 다소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네, 원래 아무래도 비욘드 선수가 지난 서머 스프릿 경우 같은 이제 그 MVP 포인트가 무려 800점 이 정도면 비욘드가 뭐 차세대 뭐 스코어나 피넛의 버금가는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의견들도 있긴 했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핫했었죠. 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약간 좀 긴장한 탓인지는 몰라도 조금은 네. 기복 있는 모습이 첫 경기에서 나오긴 했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아무래도 그렇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메타의 변화 때문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워낙에 리신이나 카직스, 앨리스 이런 챔피언보다는 렉사이 위주의 챔피언을 굉장히 잘 다루었던 그런 비욘드 선수가 메타에는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게다가 챔피언 폭도 굉장히 넓은 선수라서 시바나가 나올 때만 하더라도 이거 뭔가 보여주겠구나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사실 르블랑에게 잊혀지고 말았죠. 저는 집에서 저 시바나를 보고 약간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아 이거 나를 위한 헌정픽인가? 약간 좀 그런 기분도 들었고 네. 아 되게 방송을 많이 봐주길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 시바나 꼭 이겼으면 좋겠다 했는데 르블랑에게는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르블랑에게 묻혀버렸기 때문에 르블랑이 좀 사라졌을 경우에는 네. 다시 한번 시바나가 나와서 경기를 풀어나갈 수도 있겠죠. 비욘드 선수라면. 자 일단 같은 팀 내에서 에드 선수와 비욘드 선수의 첫 경기 평가는 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다시 한번 좀 팀 간의 호흡을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프리카 프릭스 최현성 감독의 공식 데뷔전은 일단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 마린 선수의 활약이 1등 공신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아무래도 마린 선수의 복귀 전 많은 분들이 또 짜왕 큐베 선수와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이목이 집중이 됐던 그런 경기였었죠. 네. 사실 마린 선수가 이날 AD 캐넨을 보여주면서 일단 라인전에서부터 상대를 누르는 플레이를 보여줬거든요. 그 라인전에서 상대를 누르면서 운영 단계에서도 굉장히 깔끔한 플레이를 보여줬고
사실 모든 분들이 걱정했던 마린 선수의 현지화 그런 논란 싹 들어가게 만들었죠. 네, 뭐 사실 LPL 무대는 모래주머니를 착용한 것이고 네. LPL에 돌아와서 모래주머니를 좀 풀었다. 그렇죠. 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큐베 선수를 꺾은 마린 선수 입장에선 오히려 LCK 무대가 마음이 더 편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마지막 한타 저 장면에서는 스피릿 선수가 개인 방송 때 얘기를 했거든요. 마형의 오더였다. 마형이 이거 바텀 무조건 온다. 그렇기 때문에 마형을 믿고 플레이를 했다고 해요. 마형뿐만 아니라 이제 보티오의 그런 그 오더도 굉장히 네. 일품이었다라는 말들을 했는데 제가 LOL 선수들과 아주 친분이 많이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네. 스피릿 선수는 딱 들어오자마자 아, 이 선수 물건이구나. 그 친구가 네. 진정한 정글러입니다. 네, 어떤 점에서? 아, 접대를 일단 굉장히 잘해요. 원래 정글러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현재 남아있는 정글러 중에 유일한 진짜 순혈이에요, 순혈. 아, 스피릿 선수. 네. 이때 막 줄넘기 막 돌리면서 원래 스피릿 선수의 존재감이 아주 크진 않았었는데 네. 그렇죠. 이때 제대로 된 한타를 더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장면. 아, 이 장면이 대박이었죠. 네. 근데 상대팀 입장에서는 일단 도망칠 수밖에 없는 각도가 나왔고 네. 그러다 보니 충격파의 그 각이 굉장히 깔끔하게 나왔는데요. 승자 인터뷰에서 말하길 죽여! 라고 말하고 들어갔다고. 네, 아, 충분히 그럴 수 있었던 그런 신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만큼 좀 분위기 메이커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이런 선수가 마린 선수의 복귀 전에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 이 스피릿 선수의 그 존재감에 대해서 게임 외적으로 뭐 경기 끝나자마자 마치 몸이 자동으로 반사하듯이 아, 마린 선수에게 물을 건네주고 또 그 사진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네. 신동진에서도 사실 경기 전에는 스피릿 선수보다 좀 모글린 선수에게 기대하는 그런 언급을 좀 해줬는데 네. 스피릿 선수가 또 첫 경기에서 이렇게 활약을 해주면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 팀의 지난 경기를 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 나서는 양 팀의 엔트리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MVP와 아프리카 프릭스의 1세트 선발 엔트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VP의 1세트 선발 엔트리입니다. 탑의 에드 선수, 정글의 비욘드 선수, 미드라이너의 이안 선수, 바텀라인의 원딜의 마하 선수, 서폿의 맥스 선수가 1세트 선발 엔트리에 포함됐습니다. 자, 이어서 아프리카 프릭스의 1세트 엔트리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의 마린 선수, 정글의 스피릿 선수, 미드의 쿠로 선수, 원딜의 크레이머 선수, 서폿의 투신 선수가 역시 1세트 MVP와의 경기에 함께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 팀의 선발 엔트리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좀 전력치를 비교해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아프리카 프릭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경기를 치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보티오의 호흡이라든지 또 네. 1년의 그 공백이라는 게 있잖아요, 투신 선수에게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걱정을 좀 하셨는데 그런 걱정을 좀 말끔히 해소할 수 있을 만한 경기력을 선보여서 라인전 자체는 모든 면에서 아프리카 프릭스가 우위에 서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MVP가 그 단단한 그 특유의 운영 이런 것들이 좀 나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라인전에서의 그런 열세를 이겨내는 것이 그 어떤 때보다 중요하다 볼 수 있겠죠. 그렇죠. 특히나 MVP의 에이스 비욘드 선수가 좀 더 분발을 해줘야 되는데 하필 또 MVP 포인트가 800점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말은 좀 너무 비욘드 선수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상대가 정글러 위주로 밴을 하거나 공략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힘든 MVP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짝 각성을 하고 있는 에드 선수가 얼마나 또 오늘 날뛰어 주느냐, 마린 선수를 상대로 만라인전을 얼마나 잘 버텨주면서 뭔가 좀 시간을 흘려보내야만 아무래도 MVP가 좀 게임이 할만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마린 선수가 이 스피릿 선수를 잘 사용하지 못하게끔 틀어 막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선수들의 개개인의 기량에서는 아프리카 프릭스가 좀 다소 커리어적인 측면에서도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 근데 MVP 하면 또 한타 잘하는 팀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이런 점을 좀 활용하려면 좀 어떤 배픽이 좀 나와야 될까요? 아무래도 오늘 계속 집중해야 되는 건 마린 선수일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마린 선수가 보여줬던 운영 단계와 그 상대를 자르는 플레이가 굉장히 깔끔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마린 선수가 운영할 수 있는 챔피언, 캐넨이나 럼블 같은 챔피언을 좀 밴하고 그냥 강제로 마오카이 같은 챔피언을 주거나 네.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은 수동적으로 마린 선수가 움직일 수밖에 없게끔 그렇죠. 뱀픽 단계에서의 작전부터 일단 설계가 좀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런 점들을 마린 선수가 좀 대비를 안 해왔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지난 경기에서 마린 선수에게 힘을 주는 운영을 또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MVP가 이 점을 분명히 공략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아프리카 프릭스 최현성 감독도 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들여봐야 되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두 번째로는 스피릿 선수의 어깨가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스피릿 선수가 2세트에서 지난번 삼성과의 대결에서 흔들릴 때는 마린 선수도 굉장히 좀 같이 흔들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비욘드 선수도 또 집요하게 스피릿 선수를 얼마나 물고 늘어지느냐, 그리고 그 사이에서 미드와의 호흡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오랫동안 맞춰왔던 이안 선수와 비욘드 선수의 장점을 잘 활용해주는 게 오늘 포인트겠죠. 네, 일단 마린 선수를 어떻게 마크하면서 미드 정글이 어떻게 또 MVP가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이런 분석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2017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스프링 1라운드 9번째 경기죠. MVP와 아프리카 프릭스의 1세트 매치 2분 뒤에 함께하시죠.